좀 이게 뭐라 하죠? 좀 배터리가 보조 배터리 필요한 거 아니야? 보조 배터리. 난 왜 이러지 항상? 일단은 시켰으니까 넌 좀 하실래? 응? 너 좀 하실래? 갖고 올 거야? 네, 갖고 아니 근데 이제 야 좀 인사를 야. 하고 너 좀 놓고 아니 같이 먼저 인사하고 같이 그래. 하자고 같이 하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수 김준서입니다. 저희가 말이죠 엊그저께 공연이 끝났죠. 상황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위드메이트 저희 둘이 공연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공연이 끝나고 이제 팬분들께 약속을 드렸죠. 빠른 시일 내로 둘이 라이브 방송 하겠다고. 저희가 또 팬분들께서 저희에게 그 케이크를 또 직접 수제. 와 지금 앞에 세팅이 돼 있습니다. 근데 너무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방송을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준서가 또 이제 왔죠 저희 집으로. 네. 네. 배터리 갖고 와야 될 것 같아. 내가 갖고 올게. 너가 건너? 어디 있어? 좀 옆에. 근데 케이블이. 아 알지. 아 근데 케이블이. 케이블 찾으면 있지. 잠깐만. 그거 찾겠다고? 내가. 아 내가 찾으면 찾지. 여기 있네. 그래? 이거 뽑아가면 되는 거 아니야? 뭐라고? 이거 뽑아 그냥. 아니야. 야 잠깐만 그거 뽑으면 안 돼. 자, 너 빨리 야 잠깐만 와봐. 아니야. 안 돼. 뽑으면 안 돼? 안 돼. 야. 일로 와 빨리. 내가 할게 그냥. 아 너! 알겠어. 잠깐만 앉아있어, 잠깐만. 여기. 빨리 갔다 올게. 자, 빨리 지금 배터리가 지금. 안녕하세요. 세팅. 아. 막 뭘 다. 꼭 그러면 근데 이게 나오면 안 될 것 같아 이제 뭔지 알겠지만 야 나랑 같이 이거를 네 보여주세요. 자 이거부터 한번 보여주시죠 이제. 근데 제가 이걸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포즈를 한번 재 보시죠. 그냥 이걸 좀 먹었는데 이걸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이걸 들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니요. 너무 할 것 같은데요? 여기 이 작은 조각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부모님이랑 한번 이렇게 먹었어요. 와 맛이 어떻던가요? 맛있었어요. 왜? 아, 친구, 광각. 광각이야? 광각. 오, 근데 이거 왜 광각으로 되네, 광각. 그래서 너무 웃기다. 다시. 광각이. 잠깐. 알았어. 아니, 뒤집어서. 아니야, 이렇게 바로 오면 돼. 이렇게 보여드리면 돼. 이게 뭐라 적혀 있는 거죠? 지금 6월 뮤직. 투 유토피아인데, 그쵸? 6월 뮤직 우유 날짜 보라는데? 어? 진짜? 그때 어제까지 저희 맛있게 먹었는데요? 아 근데 이게 내가 어디서 봤는데 9월 19일 아 9월 19일 아 좀 오래 지났는데 내가 요새 계속 배가 아파는데 아 그런가? 아, 다시 원위치 컵도 그럼 원위치냐? 아니지 이런 뭐가 이렇게 여기 좋은 게 있었네. 뭐? 너 뭘 꺼내는 거야, 임마? 뭐? 준서야. 어? 그거 세 달 됐다. 아, 이거 세 달 됐다고?
진짜야 그거. 진짜야. 그거 이거 나 버려야 되는데. 이거 세 달 됐대. 어. 그거 그냥 먹자. 뒤집어서 좀. 뭘? 아 아니 이건 아직 안 보여드렸는데. 아 그래 그래. 그럼 어 그래. 너 앉아 여기 가만 앉아 있어. 아니 알았어. 뭐 좀 꺼내볼게. 아니 아니야 뭐 없어 없다고. 야 잠깐만 여기 앉아 있어봐. 나 지금 정신 없어. 아 일단 충전기를 연결을 하고요 여러분. 잠시만요. 방송 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그래 그거 너 먹어. 같이 먹자. 이거 좀 꼽아주겠어? 핸드폰에? 아니 아니. 아 나 힘들다. 됐어? 꽂았어? 응. 오케이. 자 그리고 따란. 와우 이렇게 이게. 오. 아 근데 잠깐 이게 팀. 제가 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가만 있어요. 가만 있어요. 제가 할 테니까요. 아 근데 뭐 이거 돼 있습니다. 그냥 뭐 네 저희 그냥 이거를 우리가 하면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자 배터리 때문에. 이게 여러분 쉽지 않네요 방송이. 잠깐만 자 저희가 여기 사실 여기 큰 화면에 댓글이랑 이런 것들을 좀 띄워놔가지고요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보면서 먹을 생각입니다. 물을 사야겠다. 아 여기 촛불 이런 게 있었을 텐데. 어 내가 갖고 왔어. 촛불을 갖고 왔다고? 아 여기. 어 어. 어 근데 이 그 타르트는 진짜 맛있더라고요. 제가 아, 잠깐 그래요? 부모님이랑. 시식을 먼저 아. 살짝 했는데 저도 타르트 좋아합니다. 네, 진짜 맛있어. 이뻐서 못 먹겠어요. 포도가 이렇게 막 달려 있는데요. 진짜 포도는 아니에요, 저기. 아니 그니까 이 아 그림이요? 예. 아 포도 맛 주렁주렁. 아하. 그러니까 포도 맛을 기대하진 않았고요. 아 그 그래요? 네. 이거 맛있어. 네. 뭘요? 와. 우리 공연 수고했다 진짜. 아, 응. 수고했어. 수고했어요. 아 잠깐. 살짝 옆으로 이동 좀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이게 안 보이는데. 아, 그래요? 옆으로 이렇게 중앙으로. 아니 이게 지금. 네. 잠시만요. 각도가... 그걸 손대지 마세요. 아, 그거 손대지 마세요. 아, 왜 자꾸? 아니 아니. 약간 좀 위로 올리면. 아, 지금 괜찮나요? 네. 약간 기울어진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아하. 약간 이렇게 기울는데. 조금만 건드린다. 여기로. 딩. 어, 더 이상해진 거 같은데. 어. 어, 됐지. 네. 아, 네,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 앉으시고. 자. 어 근데 너무 예쁘다. 아일 형께서 남길 거면 미리 연락 달라고. 케이크? 잠깐 오실래요 지금 형? 형! 혹시 주무시고 계신가요? 아일 형 지금 이제 기상하시고 아... 오후 10시에 기상하죠. 오후 10시? 응. 유학 가다 오셔가지고 시차 적응이 아직 안 되신 거 같아요. 아직? 근데 이거 좀 찍자 준서야. 아 그래? 너 핸드폰으로. 그래. 제가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랑요? 아니 이걸 찍을. 아 같이 이렇게 나오면 좋으니까. 찍겠습니다. 이거를 좀 네. 네. 자 해주세요. 아니 얘를. 자. 뭘 하죠? 아 그러면 저거 어 자 같이 찍으면 좋으니까. 자 공연 마무리 축하합니다. 공연 마무리 축하합니다. 너무 박수를 대충 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불 안 붙여요? 준수야 나 힘들다. 이거 나
아 이거 불 안 붙여요? 불이요? 네. 앉으셔야죠 준서 씨가. 아 그, 이거 찍으려고 그게 아니라 저는 이 사진을 한번 남기려는. 아 사진을. 네. 알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이 시간 제한 있을 거야. 아 그래? 네. 빠르게. 좋아요. 잘 남겼어. 자 빠르게 진행을. 이거는 아하 아하 성냥입니다. 오 성냥. 내가 성냥 붙이겠어. 나 이거 잘하고. 너 잘하냐 이거? 그냥 한 번에 간다. 그거 한 번에 붙으면 해봅시다. 우리는 정말 멋있는 거야. 아. 한 번에 못 붙으면 우리는 완전 그냥 그래 그래 멋없는 거. 우리 완전 우린 그냥 잘 보이겠어 진짜. 그냥 붙을까 한 번에? 너가 해. 한 번씩 하세요. 한 번씩. 넌 뭘 그럴 건데? 아까 하기 전에. 나는 한 번에 붙으면 뭐고 한 번에 안 붙으면 뭐가 아니는 거지. 한 번에 붙으면 너는 한 번에 붙으면 나빠. 안 붙으면 좋아. 그러니까 너가 나쁜 사람이라는 거야? 그렇지. 안 붙죠. 일부러 안 붙이거든. 내가 내 생일 때 조금 그 중요한 걸 뭔가를 걸고 이걸 했는데 계속 안 되다가 안 좋은 걸 말하니까 한 번에 되더라고. 해보자. 좋은 거 말하자. 이게 만약에 한 번에 붙으면 우리는 정말 대단한 거야. 멋있는 거. 이걸 만약에 안 붙으면 우리는 뭣도 아닌 거야. 그냥 아니야. 그래도 괜찮아. 그래? 그래도 괜찮아. 그러면 안 붙을 수도 있지. 안 붙어도 좋고 붙어도 좋은 거네. 근데 이제 붙으면 더 좋지. 아 그런 거야? 응. 아! 화약 냄새만 나네요 여러분. 오! 멋있다. 그러게요. 와 초도 멋있어. 난 이 초 꺼졌을 때 냄새가 참 좋아. 뭔가 설레지 않냐? 이거 이렇게 하면 글자 써진다 이렇게. 어? 안 써진다. 뒷정리가 안 됐거든. 그니까 알았다. 뭐 하는 거야? 이제 오 천둥. 자 빨리 뭘 소원을 빌고. 어 천둥 떨어진다. 먹어도 될 거야 저거. 진짜 식용 얘기가 다 이거. 아 그래? 그럼 나 몰랐는데. 아 본인 수고했다 진짜. 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하나 둘 셋 같이 보자. 하나 둘 셋. 너가 뭐라고? 친구 반박자말. 아 해치킹을. 이야. 오 초냄새. 오 생일 자. 아 근데 아까 그 팬분께서 이거 주실 때 이렇게 숨어있는 뮤비의 어떤 장면들을 보라고 하셨는데 일단 자 이게 붉은 실이 보이네요. 네 제 기타가 있고 이 둘 중에 누가 준서일까요? 이게 피아노가 있습니다. 아 맞네. 아 그러네요. 아 어 근데 이 옆면도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그렇죠? 멋있다. 제가 자릅니까? 이렇게 반으로 갈라서. 아 그래요. 피아노 제 거는 준서 씨가 드시고요. 왜요? 준서 씨 건 제가 듣고 있습니다. 왜요? 피를 나눈다는 의미죠. 오케이. 의미가 깊네요. 네. 이거 진짜 실인 것 같은데? 아 그래? 어 아닙니다. 어 실이 끊어졌네요 방금. 뭐 네. 자. 야 근데 우리 이거 맞나? 이게? 난 해보세요. 네. 와. 오 이게 안 들어간. 주세요 잠깐만. 어 왜 이래? 잠깐만. 어 왜 이렇게 삐뚤렸어? 아니야. 오. 야. 와 대박.
야 대박이다. 그러면 반 틈은 내가 해도 될까? 뭐라고? 아 아니야? 이렇게 반 그렇지 그렇지. 아 반 가르지 말까? 한 조각 한 조각 이렇게 하려고. 아, 그래, 그래 그래. 그거 좋다. 너 다 먹을 수 있어 반? 아니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자 오 나 근데 좀 예쁘게 잘랐습니다. 잘 잘랐다. 오 야 근데 이게 한 조각만 해도 양이 어마어마한데 이게 두께. 우리 이거는 무조건 다 먹어야 되는 거야. 알았어. 아, 그럼. 무슨 일 있어도 오늘. 자. 어이구 조심 조심. 와 우와 이게 몇 층이야. 우와. 혹시 괜찮으시면 이걸 눕혀서 해도 될까요? 이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해줄게. 아하. 와 성공 성공. 오케이 오케이. 어 접시를 본인 것만 가져오셨네요? 제가 아, 아니요 아니요 제가 아니요 아니요. 근데 하나는 저기 네 맞나요? 맞잖아요.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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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시가 지금 아니야 접시 하나밖에 안 갖고 왔는데. 아, 그래 접시 하나 더 있어? 어디 있어? 초장 그릇밖에 없는데. 아니야 초장이라니. 아 진짜 없는데. 아니야 아니야 이건 여기 있잖아. 그러네. 어 진짜 여기다 넣으면 되지. 아 그래 그래. 너 이쪽으로 들어. 너 아무래도 너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래. 계속 너 움직여가지고 안 되겠어. 그래 그래. 자, 내 쪽은 그럼 너가. 자. 자. 네. 너무 이게 살짝 삼각형으로 잘라 이쁘지 않아? 이렇게? 어. 이건 약간 직각삼각형 아니야? 아 삼각형. 아. 이등변 삼각형.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어 좋았어. 갑시다. 준서 기분 좋아 보여. 방금 이 친구 샤워했어요. 왜 계속 우리 집 와서 샤워하냐 근데? 너네 집에서 하고 있으면 있는 거잖아. 자기 전에 해야지. 혹시 우리 집에 있는 바디워시 때문이야? 샤워해야지. 어. 오 됐나요? 네. 오, 잘 된 것 같아요. 오케이. 아, 잠깐만. 오, 근데 공교롭게 잠깐만, 잠깐만. 이 그릇이 본인 게 됐네요. 아, 좋아요, 좋아요. 아, 나 이거 내 거 가져온 거 아니라니까. 같이 쓰려고 가져온 거야. 아, 올려주세요. 네. 부탁드릴게요. 오, 오, 근데 칼이 휘어지는데. 오, 좋아요, 좋아요. 오. 아, 와, 나는 그냥 함몰 됐네. 나, 오. 내가 살았네 생각해보니까. 그니까 그러네. 결국 내가 본체였던 건가? 그게 무슨 소린가 혹시? 뮤비에서 세웠다 됐습니다. 들어가시죠. 네 들어가시죠. 공부하는 거 아니냐고요?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오랜만에 봤어요. 네 이제 이거를 어디 잠시 넣어놓을까요? 왜요? 아 우리 먹는 것이 안 보이니까. 알겠습니다. 잠깐 밑에다 넣어놓겠습니다. 이거 먹고 저 타르트도 먹겠습니다. 아 좋아요. 우리 근데 너무 우리 할 말만 한 거 같기도 하고 아니. 아 그래. 자 이거 먹으면서 이제 소통을 하면 되죠. 와 케이크와 나른드 사이다 파인애플 맛의 조합은 아 나는 좋은데. 어 그래? 저 먹을게요. 알겠습니다. 안 드실 거예요? 먹죠 같이. 나랑 먹을게요. 네. 나랑. 네, 감사합니다. 저희 와인도 있는데 와인은 좀 한 잔 할까요? 아 음주가 안 되나? 아 그래요. 좋아요. 지금?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지? 네. 네. 일단 나랑 사이다를 마실게요. 아, 알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나랑 사이다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은데 한번 사줘. 아 오케이. 한 박스 사줄게. 어. 근데 어디서 탄 냄새가 나는 게 아 성냥 때문에. 자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크림치즈랑 아. 그래서 제가 살짝 냉장고에서 빼뒀거든요. 먹어보겠습니다. 아 저 현빈이와 친해졌어요. 먼저 계획이 잘 벌어져서. 와 준수야 응? 진짜 맛있다. 아 그래? 야 진짜 맛있게 아, 저 한번 먹어볼게요. 와 저는 어디를 먹는 게 좋을까요? 바로 그냥 영수 씨 컷? 뭐야?
팽당하는 건가요? 팽당해.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야 이 케이크가 이렇게 맛있... 저랑 준 사람 사실 단 거를 막 즐겨서 먹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근데 우와 근데 맛있어. 우와 진짜 맛있어. 이거 아이리 형 진짜 좋아하겠다. 아이리 형 이거 혼자 한 판 다 먹거든. 아 진짜로? 진짜 숟가락으로 먹어 이렇게. 되게 먹는 거 좋아하시네. 저번에 봤잖아 대기실에서. 장난 아니야 진짜. 그 형 진짜 멋있어. 진짜 멋있다. 조합도 좋은데? 아이리 형이랑? 아니 나랑 사이다. 아하 자 준서군 앉아있죠? 자 허벅 와 뭐야 아니 이게 뭐야 빨리 보여드려. 이게 뭐야 이거 나를 이렇게 뭉개놨어. 너무해. 오 근데 빨간색 붙어있는 게 약간 아. 처참하네요. 네 먹겠습니다. 준서 괜찮나요? 오묘한 맛이군요. 감정의 맛입니다. 감정. 저는 케이크가 자 이제 소통을 좀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게 시간 제한이 있어서요. 아, 좋아요. 좀만 내리십시다. 이게 댓글이 좀 안 보이네요. 이거 살짝 옆으로 옮기겠습니다. 이러면 댓글 잘 보이죠? 아 저 오 그거 한 입에 털어 넣으실 건가요? 보여주시죠. 카메라 앞에서 한번 보여주세요. 한 입에 넣는 거. 와 맛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올려주세요. 둘이 술로 다이다이 뜨면 누가 이겨? 여러분 너무 그런 과격한 언행. 저희는 아니요 다이다이 한번 가실까요? 뭐라고요? 아닙니다. 하트엘피 하트엘피 봤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준서랑 아까 준서한테 자랑했어요. 유사촌은 아니고요. 제가 옵니다. 뭔 유? 제가 항상 가려고 하는데 오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아 뭐 이제 저는 그 올 수 있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중교통은 좀 이제 피곤하잖아요. 오. 네. 꽃다발 잘 받았습니다. 꽃다발 다 받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도 준서 부모님 어머니 아버님도 오셨죠? 네네. 저희 아버지가 저녁에 잘 때는데 전라도 분이시니까 와 너무 오지 팬분들이 너무 오지다고 용서 보려고 이렇게 그러시더라고요. 오지다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저기 뭐야 뭐 큰형님께서 저희 이름을 근데 약간 기분 안 좋으실 때 그렇게 성까지 붙여서 부르시거든. 나 뭐 근데 실수한 게 없는데 기분 안 좋으세요? 안녕하세요 형. 어? 아 너 진호 형이랑 했지 책방 얼마 전에? 알지. 아하 아하 네 형. 형 진짜 오랜만이다. 진호 형 지금 너무 오랜만이다 나는. 아 그래? 응 6개월 만인 것 같은데. 잘 지내시죠 형? 안녕하세요.
어쨌든 얘기를 이어서 하자면 어머니가 꽃을 정말 보시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왜 초대 안 되지? 그게 아니고 내가 이사하고 나서부터 한 3개월 동안 형한테 오라고 카톡을 보냈는데 3개월 동안 답장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암묵적인 거절이로 생각하고 정말 너 어떤 한 사람한테 3개월 동안 매달려 봤냐? 나 해봤거든. 진짜 힘들더라. 넌 그런 거 하지 마라. 살이 10kg가 빠졌어. 진짜? 진우 형이 답장 안 하셔가지고. 위트 있다 너. 실연의 고통을 그때 느꼈어 나. 근데 케이크가 너무 맛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인상 아름다운 케이크 있나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게 뭐죠? 현상이 형님은 영화 엄청 예전에. 아 그래요? 어. 아. 인생 아름다우라는 영화 너도 같이 보러 갈래? 어 좋아해요. 방금 그 어 좋아하는 살짝의 그 어? 근데 내가 왜 너한테 존댓말을 했지? 그니까 방금 그거는 아, 살짝 근데, 싫었다는 거지.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불편했다는 거잖아. 아니 그게 아니고 아 약간 이 공연 바이브가 남아있네. 아니요 그게 공연 바이브가 아니라 준서가 싫었던 거지. 그래서 아! 아니야 아니야 어 원래 평소 카메라 썼으면 야 됐어 했는데 어아아 방송 중이지 아 좋아요 아니야 아니야 아닌가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근데 이제 네 얼마 전에 이제 인사도 나왔으니까 같이, 맞죠 그렇죠 같이 촬영했고 아 맞죠 비긴 어게인 네 맞죠 아까 방송이 됐나 와 방송 다 끝났는데 지금 아 혹시나 난 스포의 방지가 있어서 깜짝 놀랐지. 그거... 그러니까 찍은 건 알고 있었는데 방송이 된 줄 몰랐어. 아 그래? 어, 그건 모를 수 있잖아. 찍었죠. 찍은 건 알고 있었죠. 다 방송됐어. 어 아직 안 봤습니다, 여러분. 그 스포하지 마세요. 신라면 한 그릇 먹을래? 라면 한 그릇 먹을래? 크림치즈 먹으니까 왜 나 라면 먹고 싶지? 난 그냥 지금은 좋은데 짬뽕 한 그릇 먹고 싶다. 사이다이 좋은데. 사이다랑 먹으니까 좋은데. 유지 필수 알겠습니다. 영도 새 스트랩 너무 예쁜. 인절미 쿠키 다 잘 먹었습니다. 어, 스트랩 네 스트랩을 공연 첫날 공연 끝나고 제가 받았었는데 두 번째 날 그래서 사용을 했습니다. 준서 많이 컸다. 출근 때는 6시 넘으면 아무것도 안 먹는데 저런 말을 그땐 정말 너무 바빠서 그랬나? 저녁 이제 좀 지나면은 진짜 거의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막 바쁜 게 아니라 그냥 건강을 위해서. 아 6시 이후? 6시 그때 방송에 나온 게 6시였을 거예요 아마. 진짜? 근데 아마 그때 그 치킨을 먹었어요 합주할 때. 몇 시? 그때도 한 6시쯤. 와 치킨? 6시? 근데 이제 나는 안 먹었어. 진짜? 같이 먹는데? 팀 다 먹고 있는데 난 안 먹었지. 그럴 수 있지. 먹거리 몇 개냐고요? 5개 정도 있습니다. 오 많다. 5개면 많지. 일주일에 5개 돌아가면서 계속 있어. 아 손 괜찮아요 여러분. 아 손 물리다니요. 저희 이거 먹고 타르트도 먹을 거예요. 물리다니요. 저희 진짜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과 얘기 나누느라고 한 거예요. 맞아요. 댓글 보느라고. 응? 준서 피어싱 할 생각 없어요? 피어싱 근데 진짜 과한 거 말고 피어싱? 응. 아니, 너 약간 신념 같은 거 있지 그런 거. 부모님이 주신 몸은 훼손시키지 않는다 이런 거. 타투도 절대 안 한다며. 아니 그냥 그냥 안 하는 거긴 한데. 아. 근데 내가 예전에 어릴 때 이게 고3
고등학생 때인가? 어? 그 귀찌를 그린 적 있어, 볼펜으로. 너 귀엽다. 아, 애들이 이제 그려줘갖고 귀찌를 그린 적 있는데 그때 너무 이제 내 인상이 험악해지는 거야, 이걸 딱 그리고.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 너가 입을 안 열고 가만히 있으면 살짝 험악한 인상이기는 해. 근데 이제 거기에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좀 험악해진 거지. 많이 무서워. 무서웠을 것 같긴 하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볼펜을 이렇게 동그랗게 칠했는데 좀 그렇더라. 난 지금 좋아. 아니면 근데 꼭 피어싱이 여기만 하라고. 코 같은 데는. 코? 코는 이제 좀 나한테는 조금 좀 어려운. 그런 게. 사주하신 거 있냐고요? 여러분 제가 준서 씨는 알죠? 네. 여기 갈비뼈에 그 막 그치? 아 약간 그게 뭐죠? 반점? 근데 그 막 검은 점은 아니고 살짝 약간 연한 같은 거 맞죠? 몽구 반점 근데 검은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아니 그냥 이 반점이 몽구 반점 그쵸 살짝 여기 갈비뼈 한 이 정도 크기에 살짝 이 정도 크기에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이글이글 거리는 약간 모양으로 점이 하나 있는데 어릴 때 그쵸 여러분 당연히 못 봤죠 여기 점을 근데 뭔가 아 여기 위에 약간 생긴 게 약간 세계지도처럼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준서 어떻게 하냐고요? 전 그니까 알죠. 네. 커피플랑들도 다 알아. 저희끼리 이제 옷도 갈아입고 하니까. 네. 그 여기다 타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이 점 위에. 근데 예, 갈비뼈가 진짜 제일 아픈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뭐 내시경 같은 것도 수면 마취 하면은 타투 선생님도 같이 불러가지고 수면 마취 한 김에 그냥 내시경 하면서 그냥 그 타투를 하면 어떨까라 생각을 혼자서 조심스럽게. 실제로 그런 시술이 있나요? 어떤 거요? 수면 마취를 하고 하는 시술이 있나요? 대상 내시경 할 때 수면 마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타투 선생님을 부르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부탁드리면 할 수도 있지 않고. 안 되나? 그게 이제 의료 아하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저희 혼자 그냥 상상이었어요. 상상의 나를 펼쳐봤어요. 야, 너무 진짜 하시겠다는 말씀이. 아, 너무 아프니까 수면 마취 좀 하면 어떨까? 수면 마취 해보셨어요? 자다 깨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지금 나도 한 번도 안 해. 그게 그러니까 근데 그게 진짜 어떻게 잠에 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우와 재채기 되게 힙하긴 한다. 재채기는 약간 음악 좀 이렇게 했어. 아 이렇게 아니, 원래 내가 이렇게. 이게 저는 이게 습관이어서 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친구들 맨날 이거 한다고 놀렸어요. 아 이거 알죠? 오. 아. 내가. 어디에서 본 그 썰이 하나 있는데 정말 재밌는 건데 그 이제 간호사님이 어? 자 이제 수면 마취 들어가실게요 이렇게 해. 그래서 네 혹시 잠 안 드시면 얘기해 주세요. 근데 아 근데 그분 그 마취를 받으신 분이 아 간호사님 아 수면 마취가 안 돼요 잠이 안 들어요 근데 네 끝났어요. 누구보다 잘 들었던 거야. 어, 잠이 안 들어요. 이렇게 해서 막, 어, 숨 마취가 안 된 것 같아요. 네, 끝났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일어난 상태에서 잠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잤는지도 모르게 그냥 기절해, 그냥 냅다 기절하고 일어난 거야. 그 정도로 이제. 대단한 거지. 확실히. 내가 일단 그럴 것 같아. 뭔가 딱 너. 내가 살짝, 딱 너 썰 것 같아. 저도 약간 겁이 많아가지고. 어릴 때 이거 피 뽑는 것도 진짜 무서워해가지고. 지금은 잘 뽑지만 굉장히 재밌는 질문이 있는데 그걸 읽을까요 말까요? 아 읽어보세요. 준서 씨가 읽어주세요.
제가 생각하는 저 질문이 맞나요? 네. 서로 누가 더 잘생겼다고 생각하는지 맞죠? 네. 왜 저 질문을 왜? 전 준서 씨 생각이 너무 궁금해요. 아, 저의 생각이요? 준서가 가끔씩 저를 외모로 정말 까거든요? 아 그런 적 어딨어요? 제가 언제요? 아, 그래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준서 너 진짜 심하다 이런 느낌으로. 아 근데 정말 심할 때가 있어요. 나에게 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심한 모습. 아 근데 저는 준서 씨가 저한테 심한 모습 보여줄 때 심하다고 안 하잖아요. 저 기겁을 하죠. 저희 둘 다 장난 아니에요, 사실. 우열을 가릴 수 없어요. 둘 다 정말 그쵸? 그러니까 엽기적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뭐 그냥 저희 둘이 약간 그림체가 다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준서가 코가 정말 예뻐요. 저는 준서의 코가 너무 부러워요. 너 진짜 부모님한테 감사해라. 감사합니다. 100만 원짜리 코다 진짜. 근데 저는 이 영수의 이 라인 있죠. 목 라인. 전 여기가 참 예쁜 것 같아요. 저의 목이요? 턱으로부터 이어지는. 근데 근데 준서 씨 그 많고 저는 이렇게 얼굴 쪽을 했는데 하필 목을 칭찬하는 이유는 굳이 아 목을...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나는 항상 이거를 생각해 왔고 이제 얼굴을 보자면 저는 눈매가 좀 이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존댓말이죠. 아 눈매가 참 이쁜 것 같아요. 눈매가 참 이쁘네요. 오케이 오케이. 준서는 거짓말을 참 못하는 걸로. 아닙니다. 영수 코도 이쁘죠. 저요? 네. 형 그냥 오리죠 오리. 목라인이 예술이야. 제 목라인 어떤 목라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목이 잘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라인이 턱 라인? 아, 이 라인 그렇죠. 아니 이 전반적인 이 옆모습의 옆태. 아하 이게 아 전반적인 옆태. 네. 근데 옷장 공개 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얼마 요새 좀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이리 형한테도 그렇고. 그래요? 준서 씨도 인정하지 않는가요, 저거? 옷 잘 입는다고? 맞아요. 제가 원래 옷을 진짜 못 입는 축에 속했는데 요새 살짝 신경을 좀 썼는데 친구들이 다 용서 옷 잘 입는다고. 그죠? 하는 거. 제가 하나하나씩 예쁘게 입어서 스토리 올리겠습니다. 옷장 공개보다는 자 준수 옷도 막 코디해주고 그랬죠? 예. 맞아요. 뮤비도 이제 영수 씨가 이제 맞아요. 코디하셨죠. 드레스 코드 선정 비하인드 스토리 풀 수 있어요? 그때 전화로 같이 준서가 운전 중이었죠 아마. 그래가지고 전화로 이제 막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가을에 어울리는 어떤 그런 처음에 나왔던 아이디어가 너무 별로여가지고 바꿨죠 우리가. 그랬었나요? 아 약간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두루뭉술한 걸로 얘기를 하다가 맞아요. 나중에는 조금 키워드를 좀 정해서 키워드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 맨 처음에 냈던 아이디어가 약간 정장 스타일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너무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정장을 좀 살려 했었거든요. 맞아요. 수트를 살려 했었는데 드레스 코드가 팬분들 다 정장을 입고 오면은 그것도 어떤 거 딱딱한 공연의 분위기가 이제 살짝 그거 다 정장 입고 오시면
근데 저 민들레 요즘 진짜 많네요. 어떡하죠? 민들레요? 네. 진짜 많긴 했어요. 아까부터 계속 보면. 일단은 보류. 아, 일단 좀 드시고. 알겠습니다. 조금만 드시고. 네. 아 제가 목을 풀어야 할. 맞아요. 아 근데 영수 씨가 부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근데 준서 씨 민들레 굉장히 지금. 영수 씨가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알지? 근데 저는 그거 사실은 잘 모릅니다. 알잖아요. 느낌 알잖아요. 아 느낌은 아는데 가사 같은 거나 그런 뭐 탑라인이라든지. 나 알면 나. 석훈이 형 정장 입은 거에 대한 스토리는 저희가 석훈이 형한테 뭔가 입어달라고 요청을 드리진 않았죠. 아 근데 아 준수 씨가 드렸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냥 그냥 예쁘게 입고 오세요 하고. 맞아요. 그리고 당일날 제가 전화했는데 형 저 어떻게 입었어요 하니까 그 뭐라 해야지 셋업 그, 수트 그렇게 수트 입었다고. 네 수트. 아 그래서 아 좋아요 좋아요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당일날까지 의상을 저희가 의상을 정말 많이 고민을 했죠. 맞아요, 진짜. 진짜 많이 고민했어. 근데 재밌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막 우리 협주 끝나고 진짜 서로 막 되게 피곤한데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옷을 정말 많이 샀어요, 제가. 근데 이게 저희가 원래 공연 옷을 사러 갔는데 갑자기 준서가 오 용서 너무 예쁘다 이러면서 갑자기 옷을 막 여러 개 고른 거에서 제가 이제 항상 계속 준서야 근데 우리 지금 공연 옷을 사러 왔는데 공연 때 입을 수 입는 거지? 그러니까 어 그럼 다 다룰 수 있지 이러면서 막 여러 가지 샀지만 결국에는 집에 오기 한 5분 전에 산 게 공연 옷이었다. 맞아요. 그리고 많이 샀지만 네, 그 옷은 이제 준서 옷장에 있는 걸로. 제가 평소에 입으려고. 네, 개인적으로 입으려고. 제가 그 한 가게에서 갑자기 그냥 네. 네다섯 벌을. 아 근데 진짜 거기 너무 예쁘긴 했어요. 너무 예뻐요. 네. 아 그래서 제가 오늘 거기를 한번 다시 가보려고 했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좀 까먹었다. 진짜 거긴 최고야. 그러니까 거기가 그러니까 다른 되게 일반적인데 다른데. 또 그런 핏이 안 나오더라고요. 셔츠 아닌 옷도 있냐고요? 저 셔츠 아닌 거 맞죠? 그쵸. 준서 니트도 있죠. 오늘 니트 입고 왔죠. 요새 준서 니트를 좀 많이 입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날씨가 네. 애매하잖아요. 요새요? 네, 날씨가 그쵸? 갑자기 덥다가 춥다가. 맞아요. 덥다가 춥다가. 저 옷가게는 거기 정말 멋있어요. 네, 홍대 있는 옷가게죠. 홍대 있는 옷가게였는데. 무슨 A였어? 코드 A였나? 모드 A였나? BDG샵 아닙니다. 네, 그 저희 둘 다 빈티지샵이 안 어울리더라고요. 빈티지샵도 우리가 정말 많이 갔죠? 네, 여러 군데 가봤는데 정말 저희는 약간 아 근데 전 준서 씨 빈티지 좋아하신 보여준다 하셨죠? 아, 저는 가끔 갑니다. 얼마 전에 이 공연 때 쓰려고 맞다 그 바지를 하나 샀었어요. 아 그리고 그 진짜 멋있는 자켓 하나 샀잖아요. 빈티지샵에서 부재샵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거 크롭. 아 맞아. 그건 언제 입으실 건가요? 그게 그것도, 진짜 멋있을 것 같은데. 맞죠, 멋있었어요. 한번 그 입어주세요. 네. 제가 한번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마케데이, 마케데이 같아요. 마케데이. 아하 마케데이. 마케데이 정말 저는 너무 멋있었어요. 신세계였어요. 저희.
저는 진짜 이게 제가 단 거를 진짜 많이 잘 못 먹어서 원래 그런데 와 한 입씩 먹을 때마다 감동 받고 있어. 진짜 맛있긴 한 거. 이상하게 물리지 않는. 타르트 맛이 좀 궁금한데. 네, 타르트를 한번 드셔보세요. 카리 혹시 거기에 안 들어있죠? 자, 이걸로 자르시면 됩니다. 아, 카리 있어요, 카리. 카리 있습니까? 네. 오오오, 아. 조심 조심. 아, 카페트에 살짝 묻었지만 괜찮습니다. 자는 아직 미스테리인가요? 이게 your music? 자 일단 네 알겠습니다. 그 잠시만요 여기 있어요. 어 조심 조심. 네. 근데 이게 진짜 대박인 게 이게 겹겹인 타르트인데 그 이 이거 좀 있지 이거 이게 바삭거려 톡톡톡 아, 대박 금가루 같은 것이 네 진짜 금가루인가 아니 아니겠죠 그럴 수도 있겠다 지금 모양을 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금가루야 무슨 얘기하셨죠 방금 여기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썰어도 될까요 그럼요 네. 윤수씨 근데 그렇게 하면 이거 제가 드릴게요. 아, 네. 지금 써주시면 됩니다. 아, 네. 제가 잡고 있으니까요. 내가 지금요. 네? 아니에요. 어, 제가 칼질을 잘 못해요. 오. 어. 너무 잘했는데? 아 그래? 어, 와 아주 야 너 굉장히 좀 수학적으로 딱 하트를 반으로 갈랐어요. 네. 네. 아 제가 잘 갈랐습니다. 뭐. 오!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살았어. 바닥에 떨어지 않아서요. 어, 살았어. 어 그대로입니다. 이거 포크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걸 빼시면 제가 이거 추워드릴게요. 네. 잘 들었죠? 조심하세요. 전 이걸 어머님이랑 맛을 봤기 때문에 준서 씨가 맛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맛있어. 그거 아시죠? 그 균형 아저씨. 네, 빨리 내려놓으세요. 빨리 내려놓으세요. 균형 아저씨 아세요? 아 알죠. 자 제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아 진짜. 포근한 거. 네. 근데 진짜 이게 맛있어. 먹어봐. 어때? 바삭거려 톡톡 씹히지? 들리시나요? 들리진 않아요. 맛도 있어. 그래 이게 약간 이게 제 건가요? 네. 아하. 약간 이게 에그 타르트는 아니잖아요? 약간 네. 파이, 호두 파이 맛이에요? 그죠? 호두 파이, 아, 이게 타르트가 아니라 파이예요, 파이. 타르트가 아니다. 아, 그래요? 타르트는 다른 게 타르트네. 그러니까 그, 에그 타르트처럼 패스츄리에 있는 게 타르트 아니에요? 아, 그런 거 같아요. 어, 그치. 이거는 파이라고 생각하나요? 네, 파이입니다, 파이. 파이는 3.1456. 이건 좀.
근데 너 저번에 내가 뭐 실수하니까 실수는 삼촌이거든. 너도 아 그, 맞다 그것도, 그걸 올렸지. 어 그것도 재미없었어. 아 그래? 응. 근데 왜 올렸어? 너무 얼추무늬가 없어가지고. 방금 내거 파이가 약간 그런 느낌이야. 아 근데 파이는 파이 맞잖아. 아 그렇지. 응. 이거 이거 그러니까 파이. 아 내가 말한 파이는 뭔? 그치 뭔 줄. 어. 예스. 오. 잘 먹는다. 너. 3.14159265358979. 재미가 많이 없으신가 봐요. 왜냐면 제가 처음 켰을 때 한 370분이 들어오기 전에 지금 200분만이 남아 계시는데요. 다들 우리 먹는 거 보고 배고프셔서. 아하! 식사하시러 가셨구나. 식사하시러. 야, 형님. 이거는 좀 생강할 맛인 것 같아요. 진짜 아이리 형이 꼭 먹었으면 좋겠다. 이거? 응, 두 개 다. 오시나 지금? 연락드려봐. 야방 중이어서. 어떤 예능보다 재미있음 그런가요? 여러분들만 재밌으시다면 저는 좋아요. 제가 요즘 네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 네 기획 콘서트 코너가 있어요. 종영한 거잖아요. 네 이제 그렇죠? 몰아보기 코너가 있어요. 어 뭐요? 제가 참 예 참 네. 좋아하는데요. 그 사랑이 라지라고 예 오 그 뭐예요? 유민상님이랑 김인경님이 나오는 예 아 아 이호윤님이랑 봤어 나 본 거 같아. 아 그거 너무 좋아. 그거 제가 이제 인스타 이런 데서 올라오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막 싸워갖고 화나서 김민경 씨가 가는데 민서 씨 막 먹고 가 이러는. 알겠어. 맞지. 네, 아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제일 웃긴 거 먹고 가 하면은 먹고 가? 그래. 너 말 한 번 잘했다 하고 딱 앉아. 저도 이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네. 제가 정말 저는 우차사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아. 어릴 때 우차사를 많이 봤는데 우차사 아세요? 네.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 저 알아요. 아 우차사 알아요? 저도 봤었어요. 아 우차사. 예. 나는 우차사 진짜 좋아했는데 금요일 날 하는 거였죠 그게? 그건 기억이 안 나. 아 어쨌든 근데 거기에 그 뭐였죠? 그 사슴이 있어요. 사슴이 나오는데 도망을 막 치는 사슴이 사냥꾼한테 붙잡혔어요. 아 나무꾼한테. 아니 나무꾼이 아니라 그 먼저 그래서 항상 선의의 뜻으로 사슴을 도와주려고 하지만 계속 사슴을 사냥꾼에게 잡히게 만드는 대로 막 예를 들어서 사슴이 그냥 갑자기 이래. 나무꾼님 저 좀 숨겨주세요. 어 그래서 나무꾼님이 사슴아 그래 일로 숨어라 해서 딱 숨겨줬어. 그래서 그 한참 뒤에 나 이제 사냥꾼이 와. 그래서 사슴 어디 있어? 사슴 봤어요? 그러니까 사슴은 절대 이 안에 없어. 그래서 이 안에 있지? 야 이렇게 그럼 사슴이 갑자기 진짜 아연한 방망이로 아 나 그거 알아요. 혹시 사슴이 안경 쓴 분 아니야? 맞아 맞아. 아저씨 이러면서 아저씨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됐잖아요. 맞아. 왜 괜히 이렇게 해서 저를 잡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게 진짜 맞아. 웃겼어요. 약간 그게 진짜 제 스타일이에요. 약간 너가 응. 아, 저 그런 걸 좋아하네. 억울한 느낌에. 어, 나 좀 조세호 씨도 그래서 굉장히 좋아. 문상훈 씨도 좋아하시잖아. 문상훈 씨 제가 너무 좋아하죠. 문상훈 씨 그럼 다 억울한 캐릭터네. 나는 억울한 느낌? 내가 억울한 게 생겼나 약간. 근데 그런 소리. 근데 듣긴 했어. 그러니까 이제 너가 놀리는 맛이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이거 억울 아니야 하면은 죽여서. 그러니까 나랑 무슨 소리 하는 건데? 아 맞아 맞아.
아 약간 내가 좀 닮은 구석이 준서도 약간 준서가 재밌어하는 게 약간 너가 너랑 좀 닮은 구석이 있는 건가? 너 아 그분 이름이 성함이 이동엽님 진짜 재밌어 진짜 재밌어 저는... 파도가 넘실 아 그거 너 알아? 그거 알아요 줄렁줄렁 그래. 저 그것도 봤어요 너 진짜 재밌어 어? 나는 봐봐 항상 그래 한 번도 라이브 방송이 제대로 된 적이 없어 우리 집 인터넷은 평소에 잘 되다가 맨날 라이브 방송은 멈춘 게 아닌가? 어? 멈췄나요? 아 안 멈췄대 아 우리 대화의 쿨타임 여러분 놀랬잖아요 아 너무 잘 먹었습니다 진짜 와 어 식욕이 돋는데요? 그래? 네 그것도 어떠시죠? 일단 컵누들 한 컵씩 하실래요? 컵누들 120칼로리 저 컵누들 안 먹어 왜요? 먹은 적 없어요 어? 한번 드셔보세요 아 그래요? 안 맵나요? 네? 안 맵나요? 아 컵누들이 그건가? 약간 콕콕 스파게티 그거? 아 아니 국물 있는 건데 맵진 않아 치킨 먹을래? 좀 헤매하네 못 먹겠어? 난 근데 이제 오늘은 이미 작정한 날이기 때문에 어, 나는 모든 다 가능한 것 같은데 맞아 사실은 이미 넘지 말아야 돼서는 너무 멀었어 우리는 타르트와 크림 케이크, 크림 치즈 케이크는 맛있지 않아 순삭해버렸기 때문에 가는 거야 그냥. 오늘은 이제 그냥 먹고 죽어! 이거 봤어? 너덜트 치킨 당장 시켜 근데 저번에 너가 치킨 사준다면서 치킨 사긴 했잖아 그게 사준 거냐 근데 나 산 거긴 하지 너가 샀으니까 내가 샀지 어. 지금 먹어야지 근데 그치 내가 사는 건가 이번에? 아니 같이 먹지 그래? 난 사실 좀 억울한 게 두 조각밖에 못 먹었는데 아니 영서야 진짜... 너가 안 먹는다며 아니 내가 너무 배고팠어. 난 그날 정말 배가 불렀거든. 내가 정말 밖에서 맛있는 걸 먹고 왔는데 준서가 배고프다고 치킨을 시켜서 제가 사겠다 해가지고 어 좀 고맙다 했는데 저는 그날 안 먹고 그 다음 날 준서가 남긴 그 다이안 아 남긴 건 아니고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있었지만 그런가? 응? 그날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있었지만 나를 위해서 다리와 날개 한쪽 남겨준 건가? 아 나는 다 먹을 수 있었을 것 같았어. 아 정말? 근데 남겼어. 아 근데 그래. 어쨌든 이건 내가 산 거니까 아니 근데 이제 뭔가... 근데 그게 심지어 그 콤보인가? 네. 아니면 닭다리밖에 없는 그거였어가지고 네. 그냥 너무 잘 들어가는 거야 내가 이제 한 마리 먹으면 보통 한 반에서 조금 넘게 먹는데 맞아 나도 근데 이제 그거는 다리만 있으면 다리만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계속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제 계속 아 영수 와서 먹어 와서 먹어 하는데 아 배부르다고 안 먹어 정말 배가 불렀어 내가 그냥 밖에서 진짜 해변 음식 먹고 왔어 그건 그냥 식사로 하자 그러면 너가 식사를 한 거고 내가 잠깐 맛 정도로 테이스팅을 한 오케이. 거 오케이 오케이 그럼 오늘 너가 살래? 그래 한번 사줄래? 그래 좋다 영고 준수 영고 준수 저희가 이게
오타가 그죠? 쿼티키 무드가 쉽지 않아요, 그죠? 그 오타 맞아요? 오타 그럼요. 그러니까 전 진짜 오타였는데 제가 오타를 보내면 김준선은 이제 약간 그 일부러 보는 줄요. 아 전 일부러 아니에요. 완전 진짜 아 이게 그러니까 마음은 급하니까 일단 서서 보내는 거지 알아먹겠지 생각하고. 아 여러분 무슨 돈을 보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진짜. 저희 돈 많습니다. 제가 사겠습니다. 돈 제가 살게요. 네. 지금 케이크를 대접 받았어요. 염치 불가하고 그럼 얻어먹겠습니다. 타르트 아, 파이. 파이와 크림치즈 케이크. 그렇죠. 이건 팬분들이 주신 건데. 그렇죠. 아,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치킨도 한번 얻어먹습니다, 여러분. 아, 감사합니다. 오늘은 팬분들을 위해서 라이브 방송 켠 거니까 자동으로 이게 꺼지거든? 시간 초과되면? 그때까지 하는 게 어때? 아마 이제 곧 꺼질... 그거 언제 해요? 응? 두 시간 아니야? 근데 지금 벌써 한 1시간 30분 했어. 아니야 형수. 어? 아니야 잘 계산해봐. 우리 10시쯤 시작했어. 그니까 1시간. 아 1시간 됐네. 어 1시간 1시간 2시간 너무 난 괜찮은데. 아 치킨집 좀 보고. 어. 아 치킨? 치킨집 문 닫겠다. 아 그래? 미리 아, 시킬까? 그래? 그러면? 그런가? 지금 시킬까? 지금 시켜놓고 지금은 기다려야 될 텐데. 아, 그런가? 언제까지지? 보통? 11시 12시 막 이런 거. 12시 오케이. 그래서 민들레 어떻게 나 일단 뭐 준비를 해야 되는 건가? 어? 민들레 아 한번 준비를 해봐. 오케이. 어 근데 준서 응? 애프터키로 할 수 있어. 아 그래? 어 메뉴는 무엇이요? 전 BHC 양념치킨으로. BHC 양념치킨? 네. 순살이요? 아니요 뼈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건. 아 그래요? 왜 BHC 양념인지 물어봐도 돼요? 뭐 내가 먹어봤는데 BHC 양념이 아 너 후라이드가 먹고 싶구나. 아니 이제 혹시라도 좀 매울 수도 있어. 아 안 매워. 아 근데 그래 근데 반반 좋은 것 같아. 우리 집에 그것도 있어. 후라이드 찍어 먹을 수 있는 시즈닝 같은 게 있어. 아 근데 그것도 살짝 매운. 아 너 완전 매운 걸 아예 못 먹는구나. 그러니까 막 핫 양념 이런 게 아니면 그런 거 아니긴 해. 그런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아 그래. 처갓집 양념 이런 거. 아 좋아요. 배달비가 얼마죠? 일단 잠깐만 시켜보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시키면 원래 좀 잘못 눌렀.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 아 난 이어폰밖에 안 써. 왜? 이게 편하다. 근데 이게 배달비 좀 비싸다. 너 몰랐지? 아, 그래? 다른 데서는 여기가 좀 1-2천 원 비싼 데가 있긴 하더라고. 얼마로 뜨죠? 4천 원. 3천 원은 여기로 가볼게. 거기로 하면 3천 원이야. 그리고 약간 여기서는 할인 같은 것도 좀 자주 하더라고. 아 그래.
시골. 저는 괜찮아요. 뿌링 핫도그, 뿌링 소떡, 빨간 소떡, 꿀오떡, 뿌링 감자. 안 먹어? 네. 네. 음료수도 집에 제로 있고. 크게 해주세요, 크게. 내가 안 써고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 이게 기술의 발전의 어떤 디스토피아가 아닐까요? 제가 말한 디스토피아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죠, 준수 씨? 우리 옛날 같으면 그냥 부탁드릴게요. 네? 설명. 무슨 디스토피아죠? 그러니까 너무 기술의 발전으로 오히려 더 불편해진 거지. 편하려고 만든 건데 더 불편해. 그다음에 업데이트를 해야 돼. 그럼 불편함도 있죠. 옛날이면 그냥 전화 딱 해서 아날로그가 확실히. 난 요새 아날로그 너무 좋죠. 아날로그 좋아. 아날로그 좋아. 좋다고 하십니다 다들. 네? 다들 아. 너무 좋대. 아니요 아직 제대로 안 불렀는데 준서가 이것만 끝나고 이제 같이 할 거기 때문에. 아니요. 네? 정수가 단독을 하셔야죠. 아 같이 해야죠. 전 잘 몰라요 이 노래. 알면서 진짜 몰라요. 아니 가사를 잘 몰라요. 우리 손 잡을까요? 지난 어서와요 그대 있는 모습 그대로. 뭐죠? 어서와요 그대 다른 거죠? 함께 걸어 같이 걸어가요 같이 아. 걸어 어서와요 그대 다시 한번 불러주시죠. 다른 노래로다가. 다른 노래요? 네. 어떻게요? 아 그러니까 공개 안 하면 민들레는 공연 때 준수 씨 불렀으니까 제가 민들레 불렀으니까 준수 씨는 다른 곡으로 그냥 뭐. 추천해 주세요. 아 저한테 요청하시면 제가 연주를 할게요. 애창곡이 18번. 사랑비가 내려와. 아 좋아요. 사랑비 좋아요. 준수의 그러니까 저희가 공연 때 노래를 이제 불러달라고 하셔가지고 서로 노래방 애창곡을 말했는데 준서가 자기 사랑비라고 진지하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비가 내려 와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느낌이죠. 어 주문 접수 대기 중. 나이스. 거짓말. 후라 주문 상세. 양념만 후라이드만 시켰나요? 네. 와우 예스. 저 확인해봐도 될까요?
어, 근데 뭘 막 추가하셨네요? 아, 어, 추가 안 했어요. 뭐가 그렇게 추가된 거예요? 저는 배달비예요, 저게? 아니요, 아니요. 뭐 그냥 내역, 내역 보고 있었어. 내역을 보고 있었어. 거절을 하시는 건 아니겠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배달비 3,000원이지. 그러니까 아까 4,000원이었지. 얘가 싸지, 그러니까. 다음부터 여기 사용하도록. 하지만 내가 거, 거기가 좋은 거야. 왜? 약간 조금. 자, 사랑비 해볼까요? 진심이요? 진짜 하자는 거 아니야? 저는 무조건 소리였어요. 아 그래? 네. 잘 몰라요 사실. 됐어. 노 말치. 준서가 불렀을 때 되게 좋은 노래가 하나 있었는데. 제 곡을 하나 제가 연주해드릴게. 어? 준서 너 거? 한번 기다려. 어, 내가 변치 팀이야. 아 그래? 어. 이거 살짝 준 힘 좀 올려야 돼. 얘기하자면 길어요. 오, 괜찮은 것 같아. 영고 준서. 저는 영소 준서입니다. 헐빛 스카이 서머 스트롱.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제 카포를 좀 드릴까요? 막 이거 딱 6번 줄 이렇게 방향으로 땀땀 그냥 6번 줄. 아 근데 너무 내가 이걸 너무 세게 치면 이렇게 되고 괜찮아 원래 좋은 거야? 아 그러면 여기 그럼 여기서 나는 그래서 여기 여기서 근데 이렇게 하면 바로 연결이 될 거야 아마. 아 다시 듣네. 네, 됐을 거야.
해주세요. 제가 할게요. 아 죄송해요. 준서 씨가 노래 불러주세요. 저는 잘 모르는데 이 노래. 아니 이 노래 말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 잘 모르겠네. 아니면 콜드플레이 잘 모르지. 응. 라디오헤드 알아? 잘 모르지. 잘 모르. 오아시스는? 잘 모르. 가사는 제가. 가사 모른다고? 아 가사 아는 거 있어? 사랑비. 바람이 분다. 있는 모습 그대로. 어? 있는 모습 그대로? 그거 뭐 있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게 뭐예요? 그 이런 가사를 가진 노래 하나 되죠. 나도 비슷한 걸 안 해.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이소라 처음 느낌 그대로 어 그런 그거 같죠. 어 이소라 선배님 노래죠. 전 그게 멜로디가 뭐였죠? 어제 저는 어제. 그 청혼 좋아하는데 이소라 아 말할 거예요. 어. 키를 좀 높일까요? 기거치도 있어요. 기거치 기억나는 순간 스테이. 그거 스테이잖아. 뭐야? 그거 스테이잖아. 그거 스테이. 그건 스테이예요. 넬 어 기거건도 시간. 이거 스테이. 스테이 하나. 모습 속에도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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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준서 씨 노래를 목소리 듣고 싶어하시는 분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저요? 네. 안 돼요. 저는. 아, 저는 근데 노래 많이 이제 좀 자주 부르고 있어요. 어. 그래도 요즘 좀 자주 부르고 있어요. 그래도 뭔가 좀 부끄러운 게 아직 그 맞아 그런 게 있죠 사실. 제 목소리로 이렇게 한다는 게 맞아.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어? 지구가 태양 네 번. 나 저거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그거랑 오션 인 더 라이트? 오션 인 더 라이트 준서가 근데 다 말한 노래가 제가 모르는 노래고 제가 한 노래 준서 다 모르네요. 따따따 오션 온라인
A thousand years. 뭐시죠? 불러주세요. 우리가 둘 다 아는 곡이 뭐가 있을까? 유토피아. 어허. 준서 유토피아 가사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진짜 웃겼는데 뭐죠? 제가 불러볼게요. 가사 뭐죠? 아 진짜 우리 진짜 우리 너무 순수한 것 같아. 귀엽다. 올려야 돼 내려야 돼? 내려야 돼. 올려야 돼. 그거 그 내가 진짜 잘하는데 그 무슨 노래지 그거? 아 Not with you.
이철 씨. 응? 옆에 혹시 그 이렇게 이렇게 생긴 카포 있나요? 응. 오, 예스. 아, 나는 항상 거실에 카포가 있더라고. 참 좋은 것 같아. 진짜 또 진짜 비슷한 거 있는데 그 너가 진짜 아까 했잖아. Complication. 이거 이거 맞나? 여기서 완전 제대로 하더라고. Heartbeat.
beat. It's coming in so strong. Oh, if you don't stop, going in a second round. Something I got mean to say, baby. Oh, damn, no, I'm something I got mean to. I'm in love with you. I am. 야, 좀 사고냐? 히든싱어에 매튜 릴리 그러면 너 나가면 돼. 나 모창 좀 잘해. 확실히 포인트를 되게 잘 잡아. 나 아이리 형 모창 넣을 수 있어. 근데 아이리 형 잘 모르지. 팬분들 아실 거야. 아이리 형 모창 해볼까요? 아이리 형은 노래 어떻게 부르냐면 너무 높다, 그치? 죽기. 아이디 형 어떻게? 우리 아이디 형 약간 코로 하는 느낌이야. 우리 바다 갈까? 오늘 하늘이 어떻든. 그럼 비슷한가? 비슷한데? 내가 그때 그 콘서트 봤었죠. 맞아, 준서 왔어요. 제가 제가 초대해줘서. 네. 네. 어때? 우리는 약간 코래. 우리 바다 갈 똑같은데. 어, 맞아. 너 목베개가 앞으로 베는 걸 알고 있어. 진짜? 뒤로 베는 거 아니야? 그 진심이야? 너 하는 방 맞는 거지? 한상형 모창?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현상형이 노래 부르면 살짝 이렇게 하는 거 있어.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서글픈 서글퍼지 안 똑같나? 좀 모르겠어요, 사실. 잘 모르는데.
아니야. 좋은데? 아니야. 드디어 숨겨놨던 실력을 꺼내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진짜 아니야. 그럼 다 해놓고 뭘 아니네. 그냥 그런 거지 뭐. 모르시는 분들이 이거 방송 보면 둘이 술 마신 줄 알겠지? 그래? 너도 아까 술 마신 사람처럼 약간 이렇게 이렇게는. 너 주사가 혹시 이러냐? 술 마시면 잘 것 같긴 해. 근데 아닌가? 너 하이텐션 되나? 준수가 술 마시고 한 번도 못 봤네. 딱 한 번, 딱 한 번. 나랑 있을 때? 아니 아니. 한 번도 아니고 그냥 나는 지금 인생 살면서 딱 한 번. 언제? 형들이랑 그때 부산에서 한 번. 어땠어? 너 완전 그냥 그 문제 아니야? 난 다 기억이 나. 근데 아 그럼 취하진 않았는데. 근데 기분이 좋았어? 그래? 아 근데 나는 되게 그때 취한 거라고 생각했어. 진짜? 아 근데 맞아. 취했어도 기억나는 취함이 있지. 나도 기억 잃어본 만큼 마셔본 적 없어. 궁금하다. 어떤 모습이 나올지. 오 궁금한데? 갑자기 막 야 너 잠깐 앉아봐. 앉아 앉아. 이런 거 아니야? 준수야 너 졸리냐? 아니? 오늘 달려야 돼. 그래 좋아. 오늘 날이잖아. 날이지. 내가 저런 얘기를 했어. 이런 쓰레기 같은 걸 해보시는 거. 역시 너가 하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이분을 알아요. 너 저만 됐어? 응. 너 약간 내 건데? 나도 아, 저러거든? 아 그래? 강조 쉽지 않은 이분. 오. 커피 얼음 먹어도 저건 뭐야? 저것도 주사냐? 아니 저거는 말했던 건 다 기억 안 나는데 되게 어지러웠던 것과 그런 게 기억이다. 준서가 오늘 한잔 하자 했었는데 카톡으로. 응. 용서 오늘 한잔 하자 이래. 근데 오늘 날이니까. 어. 한잔 해야지 이따가. 원소주. 오랜만에 용서 집에 왔으니까. 원소주? 너. 원소주 저번에 아이리 형이 준 거 다 안 마셔가지고 남은 거 있는데 좀 남아가지고 저는 또 안 마시고 있었거든요. 술 잘 안 마셔가지고. 준서가 원소주 궁금하다 해가지고 같이 오고 이거. 맞다. 오픈 오픈 하다. 아, 맞나 봐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제 여기서 물러나고 혹시 괜찮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온 거 보여드리고 그러자. 응. 아 아이리 형일 수도 있대. 어 근데 머리 길었는데. 어. 나의 손톱이 진짜 많이 길었어. 응? 설마. 그냥 부어 가시는구나. 응. 와 준세야. 응? 대박 대박. 왜? 안녕하세요.
오, 조심 조심. 치킨무. 아, 준서 치킨무 많이 먹지? 응. 아, 아, 그냥 그래. 같이 많이 응. 먹어야지. 치킨 먹어야지. 오늘 준서야, 날인데. 그래. 날이 날이니만큼. 아, 난 정말 난 준서 비트 진짜 너무 좋더라, 진짜. 아, 진짜? 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야.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냐고? 응. 진짜 맛있어. 어. 맛있긴 하지. 어, 진짜 맛있어. 너 나랑 있으면서 비트 처음 먹어보지. 이 같이 어, 같이는 처음. 진짜 맛있어. 너 나는 항상 뿌링클 먹지 나는. 근데 어, 묵직하다. 묵직해. 자, 이게 바로 일용장갑 바로 꺼내가지고 그냥. 보여드릴게. 와, 야, 야, 대박이다. 다 튀겨가지고 그냥. 이거 네? 아, 아니에요. 근데 막 맛있게 보이진 않네. 그러게. 아, 근데 이 큰 화면으로 봐도 그렇고. 아하. 아, 그러네. 휴대폰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자, 이 옆으로 오시죠. 네. 조조 씨. 근데 살짝 불안한데 너. 아, 아니야. 어, 다 엎는 건 아니야. 아니야. 내가 들어가? 너 좀 들어올래? 내가 들어가. 아, 내가 들어. 오케이. 너가 들어갈 것이야? 와우. 와우. 아, 날도 날인데 팬분들이랑 같이. 잘 먹게 좀. 잘 먹고. 아, 잘 먹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치킨 먹방을 다 한다, 그지? 야, 오늘 참 여러 가지 우리 하는 것이 많은 어, 일이 많은 일들이 있네. 일어났어 오늘 기억해 줘. 짠짠짠짠 이거 돌리자. 내가 대고 먹어. 응. 내가 대고 먹어. 그래. 맛있어? 응. 잘 먹네. 아, 근데 안 맵다. 응. 왜 채팅창에 멈췄지? 이 가끔씩 멈출 때가 있어. 멈춘 건가? 진짜로? 아니면 아무도 말씀 안 하시는 건가? 별일은 없잖아. 근데 채팅을 안 치시는 건가? 뭐지? 어쨌든 약간 멈춘 것 같은데?
확신이 안 생겨요. 근데 하트는 계속 올라가는데 왜 이게 그렇게 끌까? 응? 끌까? 근데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안 되고 있는 거 같아. 아 그래? 응. 근데 왜 계속 하트가 나와? 댓글이 뭔가 지금 응. 댓글이 완전 멈췄어. 그니까 지금 어떻게 된 것이야?